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익남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대한민국의 제69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의 정치색은 없습니다. 정치인 인생 영상은 그 사람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정말 말 그대로 인생만을 다룬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시 정치색을 내려놓으시고 보시면 좋겠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의외로 그의 성장 과정과 학창시절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으로 대학 4학년 때 40패스 최연소 검사장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빠른 승진, 파라군 고등학교와 서울법대 출신, 법조인 가족, 강남 거주 등 냉철한 귀족 엘리트 검사로 보이지만 주변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실제로는 반골 기질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베풀 줄 알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또 술을 싫어하고 음악 감상을 즐기며 가족과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973년 서울에서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한동훈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청주에서 지내다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 아버지가 서울 본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때부터 서울살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청주에서 서울로 전학을 오면 살짝 주눅들 법도 한데, 하지만 어릴 적부터 배포가 컸던지 6학년 1학기 초 반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어 반장이 되었고, 또한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좋고 다른 반 친구들도 한동훈을 잘 알고 있어서 전년에 청주에서 전학 왔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고 한동훈과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홍원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부 교수가 기억했습니다. 역시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밸류크리에이션의 조용석 대표는 한동훈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는데, 키가 커서 맨 뒤에 앉아있었고 남자다우면서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서 여학생들은 물론 남학생들의 눈에도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스타일이었다. 초등학교 때는 부유한 부모님이 학교 일에 관여하면서 뒷바라지하는 아이들, 즉 일종의 마마보이들이 있었는데 한동훈은 그런 걸 싫어했다. 반장 한동훈은 모든 반 친구들에게 친절했지만 부모가 학교에 자주 드나들고 교사들이 챙기는 일부 아이들을 향해서는 싫은 기색을 보이고, 또 그런 아이들이 상을 받거나 좋은 실기점수를 받는 걸 보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원중학교로 진학한 한동훈은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반장도 도맡아 하다 보니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인싸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원중 동창들에 따르면 늘 전교 1등을 하는 김현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지만 한동훈도 가끔 1등을 하다 보니 당시 이과에는 김현석, 문과에는 한동훈이라고 불릴 정도로 두 사람은 라이벌이었고, 참고로 그 라이벌이었던 김현석이라는 친구는 현재 서울 압구정동에서 김현석 성형외과의 원장으로 한동훈과 30년 이상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석 원장에 따르면 당시 동훈이의 아버지가 미국 출장을 자주 가셨는데 집에 자주 놀러오던 아이들을 위해 그때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헤비메탈 음반들을 사다 주시곤 했고, 어머니는 아들 친구들을 무척 친절하게 잘 챙겨주셔서 친구들이 다른 집보다 동훈이 집에 놀러가는 걸 좋아했다. 친구들은 대부분 집안 형편이 엇비슷했는데 동훈이가 친구들한테 뭔가 나눠주거나 밥을 사거나 하는 일이 흔했고, 그런데 그게 대학교 때까지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경제관념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으며, 어머니와 아내가 꼼꼼히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라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1989년 서울 압구정동의 현대고등학교에 진학한 한동훈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학년 1학기부터 반장에 선출되고 시험에선 늘 전교 1, 2등을 차지해 당시 한동훈의 별명이 빌보드였다고 하는데, 빌보드가 뭔 뜻이냐면 시험 후 전교 등수 10등까지의 학생 이름과 점수를 적어 붙이는 벽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현대고에는 경원중 출신이 많지 않고 압구정동에 사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입학 당시 한동훈은 대부분 학생들에게 낯선 얼굴이었으나 고1 첫 반장 선거에서 바로 압도적인 표를 얻어 반장이 되더니 모의고사와 중간고사 성적도 빌보드로 공개되면서 금방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92학번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한동훈은 여느 대학생처럼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냈으며, 그런데 한동훈의 대학 동기 중 한 명은 한동훈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 1학년 때 강남 8학군 출신 법대와 경영대 친구들이 명문가 및 재벌가 자녀들로만 구성된 사교 모임인 명우회에 가입하면서 약간의 특권의식 같은 걸 가진 적이 있는데, 한동훈은 함께 가입하자는 주변의 제안을 거절했다. 당시 1992년에는 서울에도 수많은 오렌지족이 있었지만 한동훈은 8학군 출신이면서도 그런 친구들과 결이 달랐다. 포시라운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대학신문사에 들어가 활동하기도 했는데 솔직히 운동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놀랐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한동훈은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와 대학 시절 동문 선후배로 가까이 지내다 결혼에 골인했는데, 현대고 6기이며 서울법대 93학번인 진은정은 한동훈의 현대고 1년 후배이며 서울법대 1년 후배입니다. 동문들은 진은정이 대학 시절 법대 내에서는 물론 서울대 전체에서도 외모가 돋보이는 퀸카였다고 하며, 그리고 진은정의 아버지가 검사장 출신 진영구 전 검사장이라는 점 때문에 한때는 검사장이니 검사 사위를 찾은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은 인생에서 큰 어려움 없이 그야말로 탄탄대로였고,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게 되는데 친구들은 동훈이가 그렇게 충격을 받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한 일입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는 신입생들을 입학시킨 후 2학년 때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나누어 보냈는데, 사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법학과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몰렸었고, 그래서 이때 한동훈도 사법학과를 희망했지만 점수가 딸려 공법학과로 가는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간 성적으로 밀려본 적 없는 한동훈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고 하며, 그래서 이후부터 더욱 절치부심하여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인 1995년 만 22세의 나이로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기염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1996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입소했고, 연수원에서 함께 스터디를 했던 이의 말에 따르면 한동훈은 이른바 놀 줄 아는 연수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한동훈이 술을 한 잔도 하지 못해 그가 검사를 지망했을 때 걱정한 동기들이 많았다고 하며, 이는 훗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최기상 의원에 지기에 연수원 시절 술을 마시지 않아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8년 5월 1일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3년간의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그는 소속부대 간부를 혼자 인지수사해 술래죄로 구속하고, 또한 이에 반발한 단 헌변대장을 체포하는 등 확실히 떡잎부터 달라도 달랐습니다. 그러다 이후 2001년 5월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방검찰청의 초임 발령을 받게 되는데, 참고로 초임 때 중앙지검에 발령받으려면 검사 임용 성적이 완전 최상이어야 하는 게 성적순으로 발령하기 때문으로, 그래서 이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한동훈의 아버지도 중앙지검에 검사가 되었다고 하자 정말 기뻐하고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훈은 서울지방검찰청 초임 발령이라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커리어 패스의 최고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고, 그리고 초임 부서는 서울지검의 신설 부서인 형사고부였는데, 금융과 증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경제특수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게이트 등 금융비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때 신설된 부서였습니다. 훗날 한동훈의 말에 따르면 처음 임관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3년 서울지검 형사고부에 재직 중 SK그룹의 부당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사건을 맡게 되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의 실력과 존재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2003년 4월 결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식 부당 거래로 800억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이면 거래를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면서 최 회장을 구속시키게 됩니다. 당시 SK 임원들은 최태원 회장의 개입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신속한 압수수색과 분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완벽하고 짜임새 있는 증거를 제시해 SK와 최 회장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또한 하나그룹 분식회계 고발 사건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검사실은 피고발인 대상에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회계 담당자들만 불러 조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김 회장의 소환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면밀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즉 한동훈은 평검사의 신분으로 재계에 이름난 회장님 두 분을 동시에 수사했던 것이었고, 심지어 이때 한동훈의 나이는 만 29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한동훈이 속한 형사 9부는 일약 스타 부서 드림팀으로 떠올랐고, 당시 얼마나 잘 나갔냐면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형사 9부를 배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